박서희 1대1 수업. I'm Rain. 자, 연습했습니다. Rain이란 대답 듣고 싶다? 다시 해야 됩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너로 바뀔 거고, 얘는 이니가 될 거니까 너는 누구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래서 who are you? 세 가지 문장의 종류를 선생님이 왜 자꾸 따지느냐? 문득 문장을 만들 때나 not을 집어넣을 때 방법이 각각 세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Okay.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 이거 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는 표현? Okay. 자, 두 가지를 항상 이제 그 묻는 말 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선생님이 이 대답 듣고 싶어 했을 때 언제, 어디, 누구, 무엇을 알고 있니? 무엇, 어떻게, 왜 중에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 고친 거야? 네. 두 번째로 따져야 될 건 뭡니까? 문장의 종류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말하면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뭡니까? 하다시고, 그 다음에 뭐 하다시면 붙여서 늘 얘기하라 그랬죠. 하다시 두죠. 그럼 하다시 두인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자, 하다시 does가 아니고 두인 이유를 물어보면 얘를 보고 주어라 합니다. 아는 걸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하고, 그걸 선생님은 누가 다라고 하죠. 간단하잖아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그러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야. 그럼 얘 대신에 우리말로 뭐로 바꿔도 돼? 그들이 알고 있니? 이 말이잖아. 너 안만 길어봤자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여기에 어떨 때 does가 이렇게 숨다 했죠?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일 때만? he, she, it일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도 여자 아니고 하나. 뭐 아니란 말이죠. they죠, they.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 따져봤어. 그럼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둘을 막 이런데 엉뚱한 데 넣으면 안 돼. 올라도 네. 한 덩어리야 얘는. 데이 해버렸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 주어 앞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잠깐만. 자, 준호, 너 아직도 비디병 안 나왔고요. 이제 답 보고 고쳐오세요. 네. 틀린 건 X 표시하시고 지우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렇죠.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고 배웠었죠. But a lot of people don't know my story 하면 되게 귀찮잖아.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다음 문장. Okay. 서희 시험 친 거는 선생님한테 냈어? 아, 그렇구나.
서희가 정확하게 프린트 받아가야 되지. 그리고 자, 이 문장에서는 뭘 했었냐 하면요,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온 거고, 정상 평범한 영어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를 원래 위치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야지 누가 아무도 뭐한다 쳐다보지 않았다가 되게 누가 답니다. 이거 하다시죠. 종류가 뭔지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전에 그 누구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왜? 왜 아무도 몇 년 전에는 안 쳐다봤니? 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니? 라는 묻는 문장은 뭐였더라? Why?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원래 위치 왔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했죠.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왜 너를 아무도 안 쳐본 거야? 그때 why에 대한 대답 because I wasn't famous.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과거기 때문에 did가 숨어있던 거 잘 꺼내서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So I practiced. 됐습니까? 자, 얘는 뭐 했었냐면 얘를 풀어봤었어요. 풀면 원래대로 하면 뭐를 줄여놓은 거라 했더냐 하면 우리말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를 영어로 우리가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가 뭐였더라? Looked at me. 그렇지. 됐습니까? So가 뭐듯이 왔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너는 연습하고 연습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썼더라?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왜 연습했어? 연습하고 연습했니? 아무도 안 쳐다봐서 짜증나서 열받아서.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오케이. Now I'm a big star. 이 문장에서는 뭐 했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 왜 그랬더니 이제 그럽니까? 언제 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누가 나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강조하려고 앞으로 왔죠. 그래서 누가 나가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했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었고 이 대답이 듣고 싶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제 너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걸 연습했었죠. 그쵸. 이제 너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Big star. 빅스타는 이렇게 갔습니다. 궁금해서. 됐습니까? 너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I'm big star n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자, 여기서는 뭐 했냐? 나는 신경 쓰지 누가 다 이고요. 사실 여기는 이시 생각했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엇을? 그것을. 근데 이 그것을 풀면 뭐였냐?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it을 원래대로 풀어 놓으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렇죠. 맞아요. I'm a big star인데 맞는데 여기에다가 I'm a big star는 나는 대스타다야. 이걸 빼버리고 내가 대스타라 는 것 만들어주는 뭐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되십니다. 자, that은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무슨 뜻도 있지만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다짜를 떼버리고 나는 that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여기 무슨 뜻이 있어 이거? 것 있네 것 것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데스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데스타라 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don't care 뒤에 뭐가 생겼다? I. 자 I부터.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습니까? 원래 문장대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I don't care부터.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이 과정에서 서희가 대시 오 이상한 집도 하네라는 거 알아보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렇죠. 자, 요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세 가지 문장에 누가 다 표시해 보면 요렇게 되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고 비동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practice는 무슨 뜻인데? 연습하다인데 얘가 하다시에 요런 거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연습하고 있는 중 그렇죠 연습 중인 또 될 수 있고 연습하는 것 여기서는 나는 연습하는 것이다야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야 그렇죠 이 뜻이죠 근데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 뜻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그랬더라 어떤 사람들? 중인 사람들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 뜻이면 무슨 시 됐다?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할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죠 갖다 붙이는 게 바로 누가 할 일이다? 비동사가 할 일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묻는 말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얘는 너가 될 거고요. 얘는 인이가 될 거고요. 이거 할 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 아까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나의 연습실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오늘 연습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practicing? 언제? Today. 그래서 너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받아가야죠.